마치겠습니다. 지난 6일 아름다운 문화센터 한울림 공연장에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는 동두천시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,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식전 행사로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로 구성된 두드림 실버합창단이 노래 솜씨를 뽐냈으며 기념식은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영상을 상영하고 사회복지 발전 및 자원봉사 유공자에 대한 표창, 기념사, 사회복지 윤리선언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을 한 17명의 사회복지 종사자가 수상했으며 종합자원봉사센터 김진광 사회복지사와 성경원 강선아 사회복지사회 사회복지 윤리선언문 낭독으로 기념식을 마쳤습니다.